저는 인산주경 주식회사 대표고 인산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최은하 한의학 박사입니다. 저는 저보다 사실은 이 주경을 전 세계에 주경을 발명하신 인산 김이륜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저는 그 주경 외에 그런 한방 물질 수백 가지를 발명하신 인산 선생님의 셋째 며느리고 그분 밑에서 제자로 30년간 이 한방 물질을 연구해 왔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천년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천년 물질로 암이나 난치병, 아토피 환자를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대째죠. 저희 인산 선생님의 조부님, 그다음에 또 3대째 인산 선생님, 주경을 발명하신 선생님, 그리고 저는 4대째고 저희 아들이 이제 5대째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5대 한의학 가문입니다. 우리가 생명 유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공기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금방 죽죠. 모든 생명체는. 그리고 또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물, 소금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역할은, 이거는 뭐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과학적으로 전부 다 밝혀진 바, 식품 영양학에서 얘기하고요. 소금의 역할은 우리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필수죠. 소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근데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노폐물을 배출시켜요. 이 소금의 나트륨이. 나트륨과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을 썩는다는 뜻이에요. 노폐물이 계속 쌓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보내는 역할이죠. 노폐물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너무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 영위를 하는데 소금이, 나트륨이 없으면 그 영양물을 세포 속으로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양물을 그 세포 안으로 들고 가서 살아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노폐물 배출, 생명, 우리가 뭐 세포를 만든다, 면역 세포를 만든다, 이게 반드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실 이 치료, 생명 유지의 가장 그 기본 원칙이 극악생신이에요. 그러니까 노폐물 제거, 악이죠. 악을 제거하고 노폐물 제거하고 생신, 새로운 세포를 빨리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세포 재생, 극악생신. 우리 이제 식품 영양학에서는 신진대사 촉진이라고 하죠. 묵은 거, 낡은 거, 노폐물 내보내고 빨리빨리 이제 새로운 걸 바꾸는 것.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죠. 물이나 공기나 햇빛처럼 중요한데, 왜 소금을 적게 먹어라, 아예 먹지 마라, 이런 이제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 사실은 논문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꼭 필요한 것, 소금이 면역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주경을 이제 인산 선생님이 발명한 이유가 이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소금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효능을 높여서 그리고 독성을 제거하는 것. 소금이 예를 들면 대나무에 소금을 1,000일염을 넣어서 구워서 이렇게 소나무 장작으로 빼고 철통에 넣어서 황토를 발라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내고 그러면 독성이 제거가 돼요. 소금 속의 독성 제거가 되고 대나무에 있는 좋은 성분이 소금에 함유가 돼요. 한번 구웠을 때. 근데 이걸 다시 빻아서 또두 번째 굽는 거예요. 이렇게 9번 굽는 게 인산 선생님 발명한 주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9번 구우려면 한 보통 한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소금에, 그 대나무 통에 소금을 넣어서 구웠어. 그럼 소금이지 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연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소금의 독성을 제거하고 그 대나무 속에 유황 성분을 합성하고 황토로 막았기 때문에
소금이 원래 가진 그런 효능들, 노폐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재생하니까 영양물 공급에 촉진하는 거, 이 기능에 대나무 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연물이 합세지면서 소금보다 전혀 다른 물질, 소금의 보다 효능이 훨씬 높은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경의 그 제조 원리예요. 그래, 그걸 인산생님이 발명하셨는데, 자연물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 열거하자면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독성 물질을 생강으로 구워요. 예를 들면요. 그걸 법제한다고 하는데, 약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성룡자 같은 것들, 소금으로 이제 생강으로 법제를 하면 구우면 이 독성이 날아가요. 근데 생강에 그 구울 때 연기가 여기 이 물질에 함유가 돼요. 그러면 얘가 가진 약성보다 훨씬 그 약성이 높아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정도로 약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런 수치보다는 본인 느끼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람마다 너무나 틀려요. 일단 소금이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 만약에 우리 혈중 뭐 0.9% 유지해야 되잖아요. 항상성. 근데 만약에 내가 과도하게 먹었다, 좀더 많이 먹었다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배출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나는 뭐몇 그램을 먹어야 되겠다 정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먹어도 배출이 되고요. 부족하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데, 사실은 이 소금이 섭취량이 어느 정도는 이 돼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폐물이 배출이 돼요. 우리 세포가 안 썩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안 먹어주면, 사실 조금 더 먹어줘도 유지가 돼요. 이런 나쁜 것과 끌고 나가버리니까요. 끌고 나쁜 걸 배출되니까 나갈 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소금을 계속 너무 적게 먹어주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유는 모르지만 뭐 소화력도 저해되고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도한 건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뭐, 혈압 환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심장이 약해서 잘 붓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 쪽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특히 이제 여자들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거 한의학에서는 이런 물, 그러니까 붓는다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우리 몸에서 오장 중에서.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약해졌다. 근데 이제 혈압 환자들, 고혈압, 혈압이 높은 분들은 소금을 조금 많이 섭취하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배출하는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기능이 약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혈압이라고 해서 뭐 경계선보다 혈압이 높은 분이 소금을 조금 많이 먹었어. 본인이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럴 때는 줄이면 돼요. 그리고 뭐 붓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뭘좀 소금을 좀 많이 먹어서 좀 붓는 느낌이 든다 하면 그걸 줄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소금 양은 어떤 분의 일반인 먹는 양을 몇 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노폐물이 배출돼서 오히려 이렇게 훨씬 더 이제 개운한 걸 느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람마다 이런 몸무게도 다르고 체력도 다 다른데 딱 하나의 지표를 잡아놓고 여기에 맞추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추면 돼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신장과 소금의 관계를 가장 이제 밀접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소금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붓는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과도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신장이거든요. 과도했을 때. 그러니까 배출을 잘 못하니까 붓죠.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소금이 부족할 때 가장 민감하게 망가지는 장부가 어딜 것 같아요. 데미지를 입는 장부.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장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걸 많이 보는데 하도 저염식, 무염식,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가 소금을 너무 안 먹인 거예요. 아기 요식에도 안 넣고 해서 신장, 심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됐거나 신장이 망가진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먹먹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소중한 아기를 위해서 오히려 소금이 해로운 건줄 알고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기의 신장을 망친 거예요. 망가뜨린 건데. 이걸 깨닫는 순간 엄마는 정말 살기가 싫겠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가 이렇게 세상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거다. 그걸 과도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독이다. 이렇게 이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뭐 고혈압 환자다, 붓는 환자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분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양의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특별한 케이스, 본인이 뭐 소금 먹으니까 혈압 올라가더라는 분 당연히 줄이면 되고요. 그렇다고 없애버리면 오히려 이제 점점 더그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면 돼요. 그래서는 코로나보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이 많고, 앞으로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런 백신 후유증 때문에 전화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만 여기는데, 이 백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제 후유증, 사실은 안 망가뜨렸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제 망가진 다음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로나에 걸려도 면역이 올라가야 이제 나쁜 걸 내보내고 정상세포가 기능을 찾겠죠. 똑같습니다. 백신도. 우리 몸이 봐서는 그게 백신이든 병균이든 내 몸을 해치는 거는 어차피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군이 침범해서 내 몸을 해치면 우리는 이제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면역 기능을 올리는 거겠죠. 해독 기능을 올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소금이 당연히 역할이 필요하고요. 인삼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 죽염을 발명해서 소금보다 효능을 훨씬 높인 물질을 발명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십 년간 이제 해독제로 많이 쓰죠. 이 죽염을. 죽염도 면역계를 올려주고 이런 노폐물 배출해서 손상된 우리가 그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소금의 효능이 결국은 죽염의 효능이잖아요. 그 소금의 효능, 백진 노폐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신경 전달해서 빨리 이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차피 소금 역할, 이 기능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죽염은 이렇게 이 죽염을 꾸준히 이제 먹는 것, 이것도 면역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는 이제 뭐 소금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해외에서 당장 뭔가 필요했을 때는 그냥 소금을 쓰는 것보다 이런 천일염을 구해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천일염에는 그냥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천일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불순물 복합적으로 붙어 있어요. 사실은 주성분만이 우리 이제 관심사인데 과학에서는. 근데 주성분 위에 옆에 있는 이런 그걸 불순물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량 성분. 이 미량 성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해요. 해외에서 사실 이제 소금을 이용하려면 이제 죽염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정제염보다는 나는 천일염 먹겠다. 천일염을 구한 다음에 근데 이걸 좀더 좋게 해서 먹겠다. 죽염 당장 구울 수는 없고 그러면 발효시키면 돼요. 절구면. 자, 예를 들면은 배추에다가 해외도 배추나 야채 있잖아요. 소금으로 절구요. 절구거나 아니면 이 소금으로 간장을 발효시키면 되잖아요. 콩에서. 콩을 삶아서 보통 해외에도 발효시키는데 황국균 같은 것들이 식품에서 팔 거예요. 그걸로 발효시키면 돼요. 콩 삶아서 콩을 매주잖아요. 한국에서. 소금을 넣어서 발효시켜버리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콩 플러스 소금은 2가 아니에요. 1 다기는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발효시켜서 아니면 김치처럼 장아찌처럼 발효시켜서 먹으면 이 면역력이 훨씬 도움이 돼요. 이게 아마 해외에서 당장 쓸수 있는 방법. 인류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 가지 물질을 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죽염이고, 이 많이 알려진 거죠, 대중적으로. 그런데 임산 선생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때 수십 년간 환자한테 썼던 거는 죽염만으로는 치료하지 않았어요. 죽염에다 다시 또 보탠 거죠. 예를 들면, 천일염에 대나무나 소나무나 보탠 게 죽염이잖아요. 이 5가지 보탠 게 죽염이면, 이 죽염으로도 또 환자를 치료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염에다가 다시 또 보탠 것. 그게 이제 이 미라클 캡슐인데요. 그럼 죽염에다가 이렇게 9궁금 죽염에다가 뭘 보탰느냐? 어떤 미네랄을 보탰느냐? 그게 바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반반이라는 광물약제가 있어요. 광물약 중에 유황도 있고 석고도 있고 이제 단반이 있는데 이 단반을 임산 선생님 방법으로 또 법제를 해서 독을 줄였겠죠. 독을 없애고 여기에 이제 계란 흰자위로 법제를 했어요. 계속 보태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거해도 달라지고 구워서 제거하고 계란 흰자위로 보태서 만든 게 이제 난단반이에요. 여기 이제 죽염에다가 이 난단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캡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죽염 95%가 죽염이니까 죽염이 주성분이고 뭔가 미량 성분이 보태졌다. 근데 이것도 한방 약제다. 이 단반이 한의학에서 보면 엄청난 약제인데 식품학에서 보면 식품 첨가물인 거죠. 임산 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이 미라클 캡슐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죠. 수십 년 동안 저희 한의원에서도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뭐암 환자가 오거나 난치 피부병 환자, 알러지 환자도 오면 전부 다 이걸 써요. 모든 환자한테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이제 면역을 올려주니까 써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임산 선생님을 뵌지 이제 30년째 이 난단반만 연구를 했어요. 논문을 이제 난단반에 관한 걸 6편을 썼고요. 물론 항암, 항염, 이제 피부, 뭐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는 논문이죠. 근데 뭐 논문이야 불과 6편이지만 그리고 뭐 병명도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거의 뭐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이제 그걸 모든 환자한테 온갖 병명에 다 써왔다는 거죠. 이유는 면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을 돕고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써왔어요.